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22일, 뭐 이제 8, 9일 남았네요.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막년에 송년에다 해서 모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지난주 종강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통기타 강좌를 계속 찍고 이제 업데이트 시키고 있고요. 또 오늘은 중간 음역대 정도의 키에서 파퓰러한 곡 아니스트라는 곡을 빌리 조엘의 히트곡입니다. 미국에는 빌리 조엘이 있고 영국에는 엘튼 존이 있죠. 70년대 80년대 아주 이제 최전성기였고요. 빌리 조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스나 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팝그 싱어송라이터이고, 엘튼 존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같은 피아노지만 뭐 그래도 뭐 재즈한 플레이나 블루즈한 플레이 뭐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헤비메탈러 그러니까 락커들이 뭐이 재즈나 블루스 연주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수학을 못할것 같고 뭐 수학 선생님은 영어를 못할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그 고등교육 과정을 거친 분들이니까 웬만큼 하죠. 저도 그렇고. 항상 그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계속 발성 연습을 충실히 하시고 뭐 시작점이나 가장자리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원하는 소리 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할때그좀 가까이 이렇게 찍어서 노래할 때 가까이 찍어서 입 모양이나 제 표정을 좀 보시면서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키에서 가성을 좀 많이 섞어서 제가 부르고요. 두 번째는 실가창에 가깝게 제가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1절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항상 그뭐 궁금한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또 가능하면 그 소리 파일을 올려주시면 좀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리 파일을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s a matter of fact.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such a lonely world. Everyone is so. Mostly what I need from you.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s an art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such a lonely way.
precisely what I need from you. Yeah, 이 곡의 키 포인트는 honesty 이 부분이죠. 자, 힘드신 분은 honesty, honesty. 가성으로 해볼게요. honesty, honesty. 자, 조금 먹어서 honesty, honesty. 조금 나가게 되면 honesty, honesty. 그죠? 이해가시죠? 아, search lonely world은 조금 더 높은데, 아, 이 honesty가 성대 조임이 잡혀지면 search lonely world은 좀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방금 끝부분,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열심히 연습하십시오.